안녕하세요 여러분, 리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올린 스테이 커버에서 한국어로 개사를 어떻게 했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커버할 곡을 선정을 하면 이렇게 제 음악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노션에다가 곡들을 쭉 적어놓고 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스테이 같은 경우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 영어 가사를 복붙을 해요. 지금은 제가 밑에다가 한글로 해석을 달아놨는데 처음에는 그냥 영어 가사만 쭉 적혀있죠. 그 상태에서 일단은 가사를 해석을 하기 전에 그 노래를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. 사실 개사를 해서 하든 아니면 그냥 부르든 커버를 한다면 곡에 대해서 좀 충분히 해석을 하고 내 자신이 그 곡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 커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이 가사를 같이 보면서 들어요. 첫 번째로 개사할 때 하는 게 뭐냐면 일단 먼저 음절 수를 세는 거예요. 첫 번째 문장을 보면 I do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이거잖아요. 음절을 나눠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한국어처럼 음절을 끊어보는 거예요. I do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이렇게 13개가 되는 거예요. 그 말은 내가 이 문장을 한글로 번역을 할 때 13음절에 맞는 말로 한국어로 어떻게든 끼워 넣어야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하지 않겠다, 약속한 일들을 반복해 이렇게 14음절을 했는데 한두 음절 정도는 좀 빠르게 이어 붙이는 형태로 해가지고 가능합니다. 멜로디가 살짝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I do the same 이건데 좀 더 빨리 시작해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음절이 되는 거예요. 하지 않겠다. I do the same thing I told you that I never would 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너한테 절대 안 하겠다 했던 것들을 그냥 똑같이 하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. 길든 짧든 음절 생각하지 않고 일단 한글로 해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카운트한 그 음절 수에 이 긴 한글 문장을 어떻게 축약을 시킬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. 그 다음 소절로 넘어가면 I told you I'd change even when I knew I never could 이거 내가 변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너한테는 나 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. 그거를 13음절 안에 축약을 시켜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바뀌겠다 해 이렇게 만든 거죠. 그 다음 소절을 가보면 Know that I can't find nobody else as good as you 13음절이죠. 너만큼 좋은 사람 을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. 이거를 축약을 시켜서 너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어 난 14음절로 또 만들었어요. Know that I can 이건데 너만큼 좋은 이렇게 너를 앞에다 넣어줬죠. I need you to stay, need you to stay hey. 총 10음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난 너가 여기에 필요해. 옆에 있어줘 있어줘 이거잖아요. 뭐 필요해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내 곁에 있어 곁에 있어 줘. 그 다음에 더 키드 라로이의 소절이 시작이 되죠. I get drunk, wake up, I'm wasted still 9음절이에요. I get drunk, 나 취해, wake up, 일어나, I'm wasted still 이거는 해석을 뭐 숙취가 있는 취하고 잤다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웨이스티드야. 웨이스티드라는 게 약간 좀 완전 술에 떡이 돼 있는 막 그런 그 뭐라고 하죠? 고주망태? 완전 막 맛이 간 그런 상태가 웨이스티드인데 나 술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똑같아. 아직도 웨이스티드야 이 말이거든요.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 아직 취해 있어. 나 그만큼 많이 마셨어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좀 의역을 해서 저만의 느낌으로 좀 해석을 한 거죠. 그래서 다음 다음날에 또 마셔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난 취하고 다음날에 또 마셔 이렇게 10개로 만들었거든요. I realize the time that I wasted here. I realize 난 깨달아 the time that I wasted here 내가 이곳에서 낭비한 시간을 깨달아. 근데 내가 이곳에서 낭비한 시간을 깨달아 라는 말이 너무 길잖아요. 그래서 낭비한 시간을 헤아려 라고 번역을 했는데 9글자예요 그 다음이 feel like you can't feel the way I feel 너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는 것 같이 느껴져 이 말인데 10음절이죠. 이거를 저는 넌 몰라 이 느낌을 이렇게 해서 짧게 7음절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를 no no 이걸로 넣었어요. 그래서 넌 몰라 이 느낌을 no no 9음절로 만들었네요. 그 다음은 Oh I'll be fucked
fucked up if you can be right here. Fucked up도 wasted랑 비슷한 말이거든요. 완전 큰일 날 거야. 나 완전 망가져버릴 거야. If you can't be right here. 너가 여기 있지 않으면 나 완전 망가져버릴 거야. 근데 이제 망가져버릴 거야 이러면 또 이렇게 말이 길어지니까 큰일 날 것 같아.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. 그래서 네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. 그 다음 저스틴 비버의 벌스로 두 번째 벌스로 넘어가 볼게요. When I'm away from you, I miss your touch. When I'm away from you. 내가 너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I miss your touch. 너의 손길이 그리워. 이거를 네가 없을 때 난 너를 그려. 열을 똑같이 여름절을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You're the reason I believe in love. You're the reason I believe in love. 너가 바로 내가 사랑을 믿는 이유야. 너로 인해 난 사랑을 믿어. 이렇게 10개로 바꿨어요. 그 다음에 It's been difficult for me to trust.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는 게 참 힘들었다. 그래서 저는 한 음절을 더 추가해서 누군가를 믿는 게 힘들어 난 저스틴 비버보다 조금 한 박자 더 앞에 들어갔어요. 그 다음에 And I'm afraid that I'm a fuck it up. 여름절이죠. I'm afraid. 난 두려워. I'm a fuck it up. Fuck it up 이라고 하면은 망쳐버릴 것 같아. 전부 망쳐버릴까 겁이 나. 그 다음에 Ain't no way that I can leave you stranded. 여름절이에요. Ain't no way. Ain't no way 라는 말은 아 절대 그럴 일 없다. That I can leave you stranded. Leave you stranded 이라는 말은 이제 버려두고 떠난다 이런 말이거든요. 그래서 내가 너를 버려두고 떠날 일은 절대 없어. 너를 두고 내가 떠날 리는 없어. 그 다음에 Cause you ain't never let me empty. Left me empty-handed도 비슷한 말인데 나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떠난다는 거죠. 똑같이 버려두고 떠난다 이런 말인데 너 한 번도 나를 버리고 떠난 적이 없잖아. 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듯이. 그 다음에 And you know that I can't live without you. And you know 너 알잖아. That I know 내가 안다는 걸. That I can't live without you. 내가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걸 너도 알잖아.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너 없이 살 수 없어 이 말이죠. 너 없이는 살 수가 없단 걸 알 잖아. So baby stay. 이건가? 그러니까 자기야 내 곁에 남아줘. 그래서 곁에 있어줘.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이 또 코러스가 반복이 됩니다. 네, 이렇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영상을 찍어보았는데 사실 그 영어의 음절수 안에 한글의 음절수를 집어넣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쓴다거나 그런 것도 조금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가 있어요. 자기가 듣기에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 라는 그런 말로 찾아서 개사를 하면 되고 네.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영어 가사를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려봤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음악 혹은 튜토리얼 들고 또 오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.